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기초 하면 또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경인 회계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건강 괜찮으시죠? 와, 환절기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세요? 제주에서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서울만 오면. 아, 제주에서 괜찮은데. 아, 제주도에서 괜찮은데. 네, 코가 좀 간질간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왠지 부럽다. 제주에 가는 게 안 좋네. 사람이 약해지네. 우리 서울에 있으면 아니, 괜찮아. 그게 정상이야. 제주가 또 괜찮고. 그게 정상이야. 괜찮... 아, 서울이 확실히 공기가 좀 안 좋은가 봐요. 모르겠어요. 가서 보니까 이렇게 주차하면서 느끼는 것도 있고요. 네. 서울에는 예전에 차를 밖에 세워놓으면 이렇게 색이 세차를 안 하고는 못 버티는데 아. 제주는 밖에 세워놔도 아, 그래요? 좀 괜찮더라고, 그래요? 확실히. 예, 좀 아, 확실히 먼지도 없나 보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야, 우리 스튜디오 제주로. 우리 제주로 가요. 아니, 근데 게스트 줌으로 하지, 할까? 그러니까. 사회계사 옆으로 갈까? 아. 보시죠. 좋은 동네야, 또 애월. 아, 그렇습니까? 애월임 저 예전에 효리 민박 있던데 아니에요? 효리 이제 떠났지.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자, 오늘 사경인 회계사님과 함께, 과학적 접근이라는 키워드를 아마 좀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기대가 큽니다. 네,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아유, 오늘 뭐 가볍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좀 가벼운 얘기들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제가 이제 뭐 한 달 전부터 잠깐 이렇게 와서 말씀드렸던 게 처음에 어떻게 보면 좀 뭐 시리즈처럼 됐는데 처음에 이제 뭐 평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그 평균과 투자 영역에서 사용하는 평균이 좀 다른데 그 차이를 알고 있냐 이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는 그때 이제 MDD 투자를 할 때 되게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고 어떤 이 낙폭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고 가지 않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좀 일괄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좀 약간 시리즈를 가지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투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만약 그러니까 좋은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잘 나오고 제대로 가고 있다면 괜찮지만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뭔가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투자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것들을 좀 바꿔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봐야 될 텐데 네. 어떻게 하면 좀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얘랑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에덤 그랜트가 쓴 Think Agai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ink Again. 네. Again. 되게 괜찮은 책이고 투자를 하시는 분도 투자에 관한 책은 아니지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기회가 돼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게 그게 이제 책의 주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Think Again인데 그 책의 부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모르는 것을 아는 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이게 잘된 생각이라면 그게 믿음이 될 수 있지만 잘못된 생각이라면 이게 고집이 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지금 모르는 거를 알아낼 수 있는 힘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네. 것들이 각자 있으실 텐데 사람마다 그게 잘된 생각, 제대로 된 생각이면 그걸 이제 믿음으로 볼 수 있고 언젠간 거기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그걸 고집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엔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게 제대로 된 생각인지 잘못된 생각인지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된 투자관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투자관을 가지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스스로 알아채기가 되게 힘들다고 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지금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알아야지 아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제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전에 되게 기본적인 뭐 평균이나 MD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사실 이게 좀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지금 책에 많이 나와 있는 얘기고 우리가 익히 알아야 될 내용들인데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아셨으면 싶어가 좀 짚어드리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생각을 바꿨으면 싶은데 왜 잘 안 바뀌냐면요. 이 책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Think Again에 우리가 대부분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거나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었을 때 우리 정체성이 마음속에 이게
이게 이 책에서 표현인데 전도사랑 검사랑 정치인이 있다고 그래요. 전도사, 검사, 정치인. 정치인. 예. 그래서 그 세 가지 정체성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지난번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 뭐 댓글이나 반응 이런 것들 보면서 되게 느꼈던 게 아 이게 진짜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전도사는 언제 나오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누군가 한 얘기가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맞아 맞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원과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았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극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MDD를 말씀드렸잖아요. MDD를 말씀드리고 났을 때 반응이 뭐 제가 의도한 반응도 있었지만 의도하지 않았던 반응 두 가지가 뭐였냐면 한 부류는 그러니까 MDD를 견디면 나중에 결국 수익을 얻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계속 우상향 한 것 같지만 중간에 MDD가 컸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간에 그 MDD를 견딜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제가 보기에는 소위 말해 자기 믿음이 약 가치 투자라는 종교에 빠져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사서 오래 들고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그러니까 결국엔 올라갈 거니까 버텨야 돼. 주식이 떨어지면 나중에 올라갈 거니까 버텨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계속 팔지 않고 견뎌야 돼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 네. 자기가 가진 생각에다 제가 말씀드린 걸 맞추는 거죠. 반대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 MDD가 저렇게 크면 힘드니까 뭐 하냐면 손실을 잘라야 돼. 정반대네. 서로 완전히 다른 생각. 저는 한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야 버텨야 되라고 해석하시는 분 계시고 야 잘라야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 거죠. MDD가 크니까 잘라야 된다. 네. 원하는 성과를 내려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전도사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내 생각과 일치하면 전도사가 되는데 상대방이 내가 가진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면 그 검사라는 정체성이 나옵니다. 구속시켜! 예, 네, 그렇죠. 얘 말이 왜 틀렸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쪽 증거를 막 수집하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그때 반응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제가 중간에 부동산하고 주식을 좀 보여드리면서 부동산하고 주식이 뭐 수익률로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도 주식이 힘든 게 MDD가 너무 크다. 부동산에 비해서. 네. 부동산은 5년 정도 투자했을 때 MDD가 한 자릿수인데 반해서 주식은 지수를 샀더라도 40%가 된다. 말씀을 드렸을 때 그래서 그것만 따지고 보면 부동산이 나쁘지 않고 우리 주변에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은 이유도 내가 보기엔 그런 이유인 것 같다.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 어떻게 반응하신 분이 계셨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주식 투자가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보다 주식이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야 부동산은 세금이 있는데 수익률을 저렇게 단순 비교하면 안 되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부동산 세금이 있는데 왜 제가 세금 세후가 아니라 세전으로 비교했냐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1주택이냐 2주택이냐 3주택이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세후 수익률을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세전으로 보여드렸던 거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수익률이 엇비슷하더라도 MDD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각오를 하셔야 되고 네. 자기가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사의 정체성이 나온 거죠.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반대쪽 증거를 모집해가지고 야 이게 틀렸어 저게 틀렸어 저거 잘못된 거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정치인의 정체성이 또 나온다고 그래요. 정치? 예.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건 찬양을 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건 공격하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는 뭐 하냐면 자기한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정치인처럼 내가 유리한 쪽으로 그걸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지난번 보면 제가 했던 방송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자신이 하는 투자 방법이 맞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도구로 사용들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블로그나 이런 거. 네, 블로그나 가가지고 봐 그래서 무슨 무슨 매수법을 써야 돼. 그러니까 무슨 무슨 방법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애덤 그랜트가 저 Think Again이라는 책에서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이 없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뭔가 새로운 지식을 주거나 뭔가 알려줘도 내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만 찬양을 할 거고 전도사로 대할 거고 내 생각과 다르면 검사로서 쳐내버릴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한테 유리한 입장으로 정치인처럼 행동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남이 옆에서 그 생각을 바로잡으려고 해줘도 계속 자기 생각을 고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애덤 그레트가 했던 대안은 뭐였냐면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전도사나 검사나 정치인이 아니라 그 과학자라는 정체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과학자. 그래서 뭔가 성과를 잘 내는 애들, 뭔가 꼭 투자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사업이 됐든 비즈니스가 됐든 뭔가 성과를 잘 내는 사람들을 보면 정체성이 과학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관심은 제가 무슨 생각이냐, 제가 내 생각과 맞는 얘기를 하냐, 틀린 얘기를 하냐 이게 아니라 만약에 저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해본다는 거죠. 오, 진짜 그렇다고? 내 생각과 좀 다른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해보고 실험을 해봐가지고 야,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네. 내 생각을 바꾸는 거고요. 실험을 해봤더니 야, 저 사람 얘기가 틀렸는데? 그러면 그 사람 얘기를 기각하는 거고. 그래서 되게 심플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 아니면 한국장은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빠져있는 게 아니라 A라는 의견이 제시되면 그걸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서 자기 의견들을 계속해서 수정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을 보고 아마 그 MDD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 MDD를 보고 야 그러면 버티면 그 반응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팔지 않고 버티면 언젠가 수익이 난다. 주식이라는 건. 주식이라는 건 우상향하는데 중간에 변동성 때문에 MDD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30-40% 빠졌을 때 오히려 뭐 더 사야 된다거나 버티면 결국 오른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진짜로 그런지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자료를 만드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 주가자를 좀 다 불러와 봤거든요.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동안 2600종목 주가자료를 다 가져와가지고 뭘 한번 해봤냐면 어떤 종목이나 아무 종목이나 지난 20년 동안 아무 날이나 산 다음에 네. 그냥 5년을 버텼으면 그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은지 떨어질 확률이 높은지 그러니까 그걸 막 어떤 종목 선택하신 건 아니고 그냥 랜덤으로 그냥, 막 돌리셨다는 거죠? 그냥 랜덤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모든 종목에 대해서 네. 주가 자료를 가져가지고 네. 그렇게 한 50만 건 정도 아니 50만 건이 훨씬 더 되겠구나 이게 아무 날짜나 아무 종목을 산 다음에 5년 뒤에 올랐는지 떨었는지 그랬을 때 그 데이터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1월 1일 A라는 종목을 샀을 때 1월 1일 B라는 종목 샀을 때 그럼 하루에 데이터가 2,500개씩 나오거든요. 2,500개씩 나오고 그럼 10일이면 25,000개 100일이면 25만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난 20년 데이터면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나오죠. 그게 제가 텍스트 파일로만 한 60메가 70메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가 돌려가지고 진짜 어떤 종목이든지 아무 때나 사가지고 5년 기다리면 올라갈 확률은 몇 프로나 되고 떨어질 확률은 몇 프로나 되냐. 진짜로 중간에 MDD가 아무리 크더라도 5년을 기다리면 5년 정도 수익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나냐. 이 데이터를 한번 돌려본 거예요. 실제로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화면 보시면 저게 상승할 확률이 한 61.7% 나오고요. 네. 하락할 확률이 한 38%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뭘 쓴 종목이든지 간에 사가지고 5년 기다렸을 때 내가 그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낼 확률은 61%, 하락할 확률은 38%. 네. 6대 4 정도 되는데 과연 이걸 가지고 야 MDD를 견디고 장기 투자하면 수익률은 무조건 따라와 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 확률상은 60%가 나오는 것 같지만 저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저게 만약에 5일 기다렸을 때 올라갈 확률이 60%고 떨어질 확률이 40%다? 그럼 그건 진짜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5일 반복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네. 그 소위 말하는 대수의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5일씩 투자를 계속 반복하면 계속해서 내 수익률 결국엔 한 60%로 수렴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5년 기다린 다음에 60%면 내가 5년 기다렸는데 결국 손실 났어. 그렇게 될 확률도 40%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건 높은 확률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야 무조건 사서
장기 투자하면 주식이라는 거 장기 투자하면 되는 거야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반대라는 얘기 그러고 나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오래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그 좋은 종목이라는 기준은 뭐냐는 거죠. 좋은 종목. 그래서 제가 좋은 종목을 어떻게 잡아볼까 싶어가지고 처음에 저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한번 해봤냐면 시총 상위 종목 가지고 한번 확인을 봤어요. 시가총액 저게 지금 시가총액 상위로 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승자의 오류. 지금 살아남은 애들 생존 편향이 뭐, 생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에 시총 1위부터 쭉 제가 긁어온 데이터가 2002년 4월 주가부터 긁어와져가지고 2002년 네. 그래서 네. 제가 2002년 말 기준으로 그때 시가총액 상위 12종목이 올라갈 확률하고 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가지고 한번 따져봤는데 그때 시총 1위는 삼성전자였거든요. 네. 삼성전자는 지난 20년 동안 아무 날짜나 샀을 때 사가지고 5년 기다렸으면 올랐을 확률이 98%예요. 98%야. 그러니까 저게 2002년부터 2021년 사이 아무 때나 내가 삼성전자를 샀다고 해도 산 다음에 그 날짜로부터 5년 있다 팔았으면 상승했을 확률이 98%거든요. 야. 그래서 삼성전자는 되게 좋은 종목이고 근데 저건 되게 예외적인 종목입니다. 저렇게 나오는 종목이 극소수고 저때 시총 2위는 어디였냐면요. SK텔레콤이었는데 얘는 상승했을 확률이 58%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 3위였던 그때 시총 3위가 KT였는데 네. KT는 지난 20년 동안 아무 날짜나 샀을 때 사가지고 좋은 회사니까 기다리면 돼 하고 5년 기다렸으면 80% 확률로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뭐 KT가 안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나? 뭐 물론 뭐 성장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시총 상위 10개 종목 가지고 확인해봤더니 오히려 5년 기다렸을 때 올랐을 확률이 58%밖에 안 되거든요. 대충 뭐 절반 약간 넘는 수준이네요. 그죠? 오히려 그냥 시총 상위가 아니라 시총 하위 종목보다 저 상승했을 확률이 더 낮습니다. 아까 전체 종목 2500 종목 봤을 땐 61%가 나왔는데 시총 상위로 보면 58%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그러면 우리는 좋은 종목을 보유해서 장기 보유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냐 좋은 종목이냐 이 기준이 뭐냐가 되게 헷갈려요. 이 종목도 혹시 무슨 종목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제가 화면에 네. 지금 좀 보여드리는 종목이 LG생활건강 미온상사 한솔케미칼 셀트리온 BH 고영 제넥신 비츠로셀 미온화학 상하프론테크 원익 PN이 나이스 DMB 사마토건 MC넥스 뭐 한때 많이 올랐던 회사들 아닙니까? 한때 많이 올랐던 애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여드린 이 종목들이 뭐냐면요. 아까 그 20년 지난 20년 동안 어느 날짜에 샀던 지간에 5년 기다렸으면 단 한 번도 손실이 안 났던 종목들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요? 20년 지난 20년 동안 예. 어떤 날에 사도 5년만 지나면 무조건 플러스 되는 회사들. 예. 근데 저 주식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4년째 갖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거네. 예. 그러니까 저게 뭐 위에 보서 LG생활분과 위에 상승률 3,611이라고 나오는 게 1년에 우리 거래일 한 250일 정도 되잖아요. 그 상승했던 확률이 지금 5년이 지나야 되니까 최근 5년은 빠지기 때문에 그 한 15년 정도 해가지고 상승일이 3611일이었거든요. 사서 5년 뒤에 봤을 때. 네네. 저걸 보여드리면 또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그래서 LG생활건강 같은 종목 LG생활건강 사서 5년 기다리면 돼. 아니면 뭐 셀트리온 사서 5년 기다리면 돼. 사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욕을 하시는 분들도 뭐 많고 막 말이 많은 회사잖아요. 근데 사실 지난 20년을 봤을 때 사서 5년 있었으면 주가는 다 상승했거든요. 으흠. 지금 최근에 빠졌다고 하는데 5년은 주가랑 비교해보시면 분명히 올라 있습니다. 네네. 그랬을 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저기에 대해서 약간 전도사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 종목을 찬양을 해요. LG생활건강 그래서 장기 투자하면 된다. 미온상사 장기 투자하면 된다. 한솔케미칼 투자하면 된다. 네. 근데 과학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저 종목들에 과연 공통점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대해서 어떤 저 종목들 사이 공통점이 느껴져야지 아 이런 종목들을 사서 이런 요건을 이런 특성을 가진 종목들을 사서 장기 투자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 네. 이런 결론들을 뽑아낼 텐데 그런 것들이 뽑아지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과학자로서 투자를 접근하셨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전도사처럼 접근하거나 아니면 검사처럼 접근하거나 정치인처럼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래서 그 스탠스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좀 바꿀 수 없을까? 아하. 우리 좋은 기업을 골라서 투자라고 그러는데 과학자들 같은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네. 제가 뭐 이것도 괜찮은 책인데 주식시장을 더 이기는 마법의 멀티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이기는 마법의 멀티플이라는 책에서 뭘 해봤냐면요. 옛날 책 중에 그 80년대였나 초우량 기업의 조건이라고 경영학 쪽에서 되게 히트를 친 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초우량 기업의 조건이라는 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들 되게 우량 기업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냐 그래서 그것들을 뽑아낸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가진 회사들이 초우량 기업이더라 해서 뽑아냈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고 그 당시에 애널리스트가 미국의 이제 미셸 클레이먼이나 애널리스트가 야 이게 초우량 기업이라고 그러면 저 회사에 투자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잖아요. 초우량 네. 기업이니까 저런 회사 기업에 사가지고 기다리면 성과가 좋지 않겠냐. 해서 이 책에서 제시한 그 초우량 기업들이 5년 뒤에 여기 상장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 5년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봤거든요. 저 초우량 기업도 5년 뒤에 주가가 3분의 2가 시장보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하고 좋은 회사를 찾으려고 하고 우량 기업을 찾으려고 하는데 막상 그것들을 데이터로 검증해보면 왜 이렇게 나오냐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이 뭐 해봤냐면 투자 분석가, 투자 전략가라는 하는 베리베니스트라는 사람이 저건 저 책이 써진 당시 저 책에서 얘기한 회사들만 확인해보면 이 샘플이 되게 제한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해봤냐면 저기서 말하는 초우량 기업의 조건을 1972년부터 2013년까지 40년 동안 미국 시장에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저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들 그리고 평범한 네. 기업들 나눠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초우량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오른쪽에 보면 재무적 특징이 자산 증가율 20%가 넘고요. ROE가 19%가 넘습니다. 되게 성장성도 좋고 수익성도 좋은 회사들이죠. 확실히. 그리고 밑에 평범한 기업들은 자산 증가 6%밖에 안 되고 ROE 7%. 그리고 이런 수치들로 보면 저 초우량 기업들이 평범한 기업에 비해서 한 3, 4배가 더 분명히 좋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한 기업들에 투자했을 때 투자 성과가 어떠냐. 저 40년 동안 가지고 백테스트 해가지고 검증을 해보니까 저 초우량 기업들은 수익률이 연 10% 나오고요. 네. 평범한 기업들이 수익률 14%가 나오거든요. 네. 저 기간에 시장 수익률 11%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과연 야 좋은 회사를 골라서 장기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뭘 해요 그러면?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이 네. 그 보는 시선을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사람들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요. 저런 데이터들을 스스로 조금씩 검증해 보시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누가 뭐라고 이야기할 때 예. 아, 맞나 아닌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 한 번쯤은 실질적으로 검증을 한번 해봐라. 예. 진짜 그렇다고 데이터를 어디서 찾아서 어떻게 검증을 하는 거지? 실제로 가져와가지고 야 얘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맞는지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보는 절차가 저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뭔가 남들은 보지 않았던 것들이 조금씩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반복하다 보면 제가 이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면 그 결과만 보통 가져가시잖아요. 지금 네네.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저 데이터를 돌리는 과정에서 제가 오 잠깐만 이게 이렇게 나오네. 아까 그 20개 가까운 회사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지? 그걸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거기에서 또 뭔가를 뽑아내게 되고 계속해서 연장하고 확장해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결과만 가져가고 근데 그 실험을 제가 해봤으면 하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저 실험을 하다 보면 남의 얘기를 듣더라도 저 사람이 지금 정치인처럼 얘기를 하는 건지 과학자처럼 얘기를 하는 건지 좀 구분이 되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네. 라고 주장을 하면 끄덕끄덕해질지 모르겠지만 과학자처럼 접근을 하다 보면 저건 되게 의미 없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 됩니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 네? 내가 집에 가서 검증을 해봐야지. 검증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려면 뭐냐면 잠깐만 근데 좋은 기업은 뭐지? 좋은 기업이 뭔지 알아야지 좋은 기업에 투자했을 때랑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했을 때 차이점을 내가 구분할 수 있을 텐데 네네. 단순히 그냥 좋은 기업에 투자하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 의미가 없는 얘기구나. 지금 이 얘기는 되게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구나. 그냥 네네. 정치적인 얘기겠구나. 심지어는 또 장기 투자라고 그러거든요. 장기가 얼마지? 1년인가 5년인가? 그렇지.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저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ROE가 20% 넘는 기업에 5년 이상 투자하면 수익이 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저 사람이 내가 검증할 수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과학자구나.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이구나 얘기를 할 텐데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라? 이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라는 말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이제 예전에 정채진 프로가 정채진 대표가 네. 이게 책에서도 썼던 얘기고 그런데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라는 얘기는 틀렸다는 게 검증이 안 된 얘기거든요. 네네.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라고 해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안 나면 그건 좋은 기업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당신이 말한 좋은 기업에 투자했는데 수익이 안 나면 아직 장기가 안 된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정치적인 얘기지. 이게 사실은 정치인 프로가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이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인 프로가 그런 식으로 이게 틀렸다는 걸 검증할 수 있어야 이건 검증할 수 있는 명제. 그러니까 어쩔 때 그게 틀렸다고 확인할 수 있는지 내가. 네.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되면 틀린 얘기인지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건 의미 있는 주장이 아닌 것 같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과학에서 약간 칼 포퍼가 얘기하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과학과 철학에 관한 얘기들이 하다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검증을 좀 해봤으면 싶어하는 게 그걸 해보다 보면 그 결과들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 습관들이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모든 데이터를 검증하는 게 사실 좀 쉽진 않습니다. 분명히 지난주에 네. 저도 저거 데이터 긁어오는데. 안 좋은 게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것들 검증을 해보고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려고 하면 쉽지가 좀 않아요. 오히려 미국장이나 이런 데는 데이터들이 좀 많이 있고 일반인들도 좀 쉽게 백테스트를 해보거나 이런 도구들이나 사이트들이 좀 있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그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일정 기간 투자했을 때 MDD가 얼마냐 보여드렸는데 그때 반응 많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저런 데이터는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냐. 뭘로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네. 만드는 게 사실 쉽지가 좀 않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지난주에 보여드린 그 데이터를 만들 때 주로 썼던 데이터는 미국 구글 사이트예요. 한국 증권사에서 제공하거나 한국에서 투자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한 정보가 아니라 아 그래요? 미국 구글 파이낸스에서 구글 파이낸스에서 한국 종목도 코드를 쳐가지고 과거 주가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것도 미국 사이트를 제가 이용한 거지 한국 쪽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서는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FN 가이드나 이쪽에 뭐 데이터를 주는 게 있는데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엔 좀 데이터 가격도 있고 접근성도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저는 뭐 미국장이 좋다 한국장이 좋다 사실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 미국장에 투자하면 MDD도 낮다고 그러는데 미국장도 MDD 확인해 보면 똑같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나스닥 좋다고 그러는데 최근 나스닥이 좋아서 그렇지 과거 기간까지 해보면 나스닥 MDD 80%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미국장이 좋은 게 아니라 미국의 그 투자 환경이 좀 부러워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과학적인 자세로 스탠스를 과학자처럼 취할 수 있는 기회들이나 도구들이 많은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도구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실제로 제가 뭐 옛날에 이런 데이터 다른 데서 보여드린 것도 있는데 그 인기주의 성과 사실 요새 제가 이제 책을 쓰고 나면 출판사를 통해서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나 뭐 이렇게 신문사나 이렇게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언론사에서 여기서 매체 그러니까 출판사가 저기저기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는데 한번 나가시면 어떠나요? 이렇게 여쭤보시고 그러는데 대부분 나가면 하시는 질문이 그거예요. 연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시황 어떻게 했냐? 지금 주식시장 어떻게 보냐? 아니면 내년에 주도주 어디일 것 같냐? 네네네. 섹터가 어디일 것 같냐? 이런 질문들 사경이 생각하는 주도주나 유망 섹터가 어딘지를 물어보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되게 회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를 끄는 섹터의 성과
거는 데이터를 검증해 보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해본 거였냐면 그러니까 인기가 있다 없다를 뭘로 판단할 거냐 그랬을 때 저렇게 이제 데이터를 검증하시는 분들은 뭘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냐면 PBR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PBR이 높다는 건 장부 가치에 비해서 지금 위에서 주가가 높다는 건 그만큼 이 섹터가 앞으로 미래 전망이 좋고 인기가 높다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도 PBR 제일 높은 업종 보면 뭐 헬스케어나 뭐 4차 산업 뭐 전기차 이쪽이 PBR이 되게 높게 네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뭘 해본 자료들이 있냐면 PBR로 주식 종목들을 나눠보는 거예요. PBR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위 10% 단위로 끊어가지고 10분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까 그 2,500 종목을 PBR이 제일 높은 250 종목. 그 다음 251등부터 500, 501등부터 75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분의 1씩 잘라보는 거죠. 그렇게 잘라놓은 다음에 그런 회사들에 투자했을 때 성과가 어떠냐. 저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뭘 확인해 본 적이 있냐면 PBR이라는 지표가 나오려면 재무제표가 공시가 돼야 되니까 3월 말까지 재무제표 공시된다고 가정하고 제가 4월 1일에 우리나라 상장 종목들을 PBR 순위로 쫙 새겨놓고 1등부터 2,500등까지 쫙 순위 매긴 다음에 언제 4월 1일이요? 매년 4월 1일. 아 매년? 네. 해마다 4월 1일에 PBR 높은 종목부터 낮은 종목까지 순위 매겨놓고 네? 10개로 잘라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그 10개 그룹의 성과가 어떠냐 그거 확인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화면 한번 보시면요. PBR이 오른쪽이 높은 종목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기주들이죠. 가장 인기 있는 종목들, PBR이 가장 높은 종목들 성과가 제일 안 좋고요. PBR이 낮아질수록 사실 성과는 더 좋아지거든요. 아, 이 정도면 유의미한데요, 이거? 그죠? 그죠. 의미가 있지 않나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가 있냐면 여기에 가요, 인기주. PBR 높은 종목. 그래서 저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죠. 내년에 어떤 섹터가 유망할 것 같은지.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는 어떤 섹터를 유명하게 보거나 이런 것들은 제 영역이 아니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드려버리는 게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거 되게 사실은 간단한 데이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뭐 거래소 홈페이지 가가지고 PBR 조회해볼 수 있으니까 그 PBR을 가지고 4월 1일 샀을 때 무슨 막 지금 읽어가지고 리밸런싱 하는 것도 아니고 4월 1일 산 다음에 그 다음 3월 31일 날 주가가 얼마나 올랐냐 이것만 비교해 본 것들이라서 네. 데이터를 가지고 어렵지 않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이건 사실 여기서 이제 그 다음으로 더 확인하고 해야 될 데이터도 되게 많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하고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지금 당장 차이가 난다기보다 저런 방법들을 가지고 계속 검증해 가면서 자기 지식을 확립해 가는 사람과 계속해서 누군가 얘기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끌려다니는 사람 이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성과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봅니다. 네. 아까 처음에 전도사나 검사 정치인 말씀드렸는데요. 네. 가만히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전도사도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있어요. 전도사도 믿음이 있고 과학자도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전도사가 가진 믿음은 뭐냐면 누군가 알려준 믿음. 네. 어떤 메시아가 알려준 믿음인 거죠. 이렇다고 했어. 그 믿음은 과학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자기가 확인해보고 실험해본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도 보면 검사도 증거를 제시하고 증거를 확인하잖아요. 과학자도 검증을 해보고 데이터를 확인하고 증거를 제시하거든요. 근데 검사는 한쪽 증거만 모아요. 그러니까 얘를 범인으로 몰기 위한 증거, 얘한테 상대방한테 유리한 증거는 다 버리고 상대방을 구속시킬 수 있는 증거만 모으는 반면에 과학자는 양쪽의 증거를 다 보죠. 내 생각과 일치하는 증거도 찾지만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증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아 진짜 내가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른 증거들이 수집이 되면 내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정치인도 사실은 의견을 바꾸잖아요. 네. 정치인도 의견을 바꾸고 말을 바꾸는데 과학자도 의견을 바꿉니다. 근데 정치인은 제가 보기에는 언제 바꾸냐면 자신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서 의견을 바꾸고 말을 바꾸는데 과학자는 자신이 확인해본 증거에 따라 가지고 내가 증거를 봤더니 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A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보니까 내 주장이 틀렸었네. 그럼 B로 바꿔야겠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투자하는데 저는 좀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제가 불리한 건 뭐냐면 남들 앞에서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A입니다라고 B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면 나중에 내 의견을 바꾸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잖아요.
또 사경도 옛날에 A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때 방송했던 거 자료 다 녹화돼 있고 내가 그때 들었는데 네. 근데 왜 갑자기 말이 바뀌었어? 그때는 PBR 낮은 종목이 더 주가 상승이 높다고 그랬잖아. 왜 이제는 PBR 높은 종목 사래? 이런 것들이 되게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저도 스스로 와 내가 그런 생각들을 자꾸 갇히는 거 아닐까? 남들 앞에 강의를 하고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갇혀버릴 수 있는데 뭐 그러면 저는 제 투자 성과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깰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깰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를 해버린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제 의견을 나중에 분명히 바뀌길 바라요. 그러니까 제가 5년 뒤에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면 전혀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그 바꾸시는 거는 네. 그냥 누구 말을 듣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그렇죠. 증거에 의해서 바꾸신다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실험해보는 결과 내가 과거에 가졌던 의견이 데이터나 근거가 부족했고 그 네. 뒤에 내가 추가로 발견하고 추가로 실험해보고 추가로 확인해본 것들이 과거에 내 주장을 뒤집어 엎을 만했기 때문에 바꿨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네. 나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 말씀 주신 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하여튼 검증해봐라. 네. 무조건 누구 말 네. 듣고 뭐 하고 내 생각에 빠져서 뭐 하지 말고 네. 검증을 한번 해보고 네. 그 검증에 따라서 나의 판단을 한번 바꿔보면 그러니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런 걸 해보려면 네. 어떤 책으로 좀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까? 아 사실 좋은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사경인의 친절한 투자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경인의 친절한 투자가의 사친투 네, 우리 사경인 회계사님 갑자기 이렇게 코미디를 좀 가서 죄송하긴 한데 네, 사경인 회계사의 아주 좋은 책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잘 정리되어 있는 네, 사경인 회계사의 친절한 투자 과외 요 책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검증하는 방법도 좀 나와 있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그 도구도 나와 있고 그리고 네. 또 그런 사이트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아마 좀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그 정체적으로 써진 책인지 과학자가 쓴 책인지 아마 구분하는 좀 눈이 좀 과학자가 썼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과학적 접근 여러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우리 사경인 회계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명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